르노 삼성에서 이제 삼성의 브랜드가 이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계약조차도 작년에 이미 또 종료가 됐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지분 매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종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르노와 삼성의 관계가 21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두 회사 간의 상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고요. 이제는 삼성이 보유하고 있던 르노 삼성 지분마저 매각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르노 삼성의 2대 주주가 삼성카드거든요. 네. 최근 이 삼성카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이제 선정을 하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르노 삼성 지분을 매각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미 뭐 투자 설명서 이런 거를 국내외 사모펀드, 그러니까 관심 있는 운영사에 좀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르노 삼성의 최대 주주는 르노 그룹이고요. 한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번 매각 대상인 삼성카드 지분도 적지 않아요. 19.9%에 달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매각의 규모는 아직까지는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상당한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앞서 르노와 삼성의 인연은 2000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삼성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좀 시작이 됐어요. 네. 그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삼성 브랜드, 그러니까 르노 삼성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사용료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을 했거든요. 네. 특히 브랜드 사용료로 르노는 삼성 측에게 매출의 0.8%를 떼줘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지난해 이제 상표권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삼성이 기존에 보유했던 르노 삼성 지분까지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니까 21년 만에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결별하게 됐다, 나눠지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 또 이제 전장 사업 쪽 활발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완성차 사업에서 이제 완전히 손을 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네, 이번 결정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르노와 삼성이 지난해 상표권 계약을 하지 않은 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양사 모두가 원하지 않았다. 이게 중론인데요. 르노 자체가 앞서서 이제 엠블럼을 교체를 했잖아요. 그쵸. 원래는 이렇게 태풍 같은 엠블럼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마름모꼴로 바꿨어요. 저도 르노 자동차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네네. 네네. 주변에 타는 분도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세히 모르는데 그렇게 엠블럼도 교체하고 홀로서기를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줄었는데 국내 소비자들이 최근 수입차 선호가 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르노 삼성, 자기들이 해외차인데 삼성을 붙여서 국내차로 편입돼서 이제 그렇게 보일 이유가 없다 이거고요. 또 삼성이란 이름을 달면서 뭐 한두 푼 낸 게 아니고 매년 500억, 400억을 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표권 사용료를 매년 낼 이유가 사라졌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네. 삼성 역시도 완성차 사업에서 이미 한번 대여서 손을 뗐잖아요. 네, 네. 그 이후로 21년이 지났는데 계속 삼성이라는 이름을 완성차 업계에 빌려주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장기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사용료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이번에 르노 삼성 지분 정리는 삼성 측의 결심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르노 지분을 갖고 있기는 한데 르노 삼성의 실적이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거든요. 지난해 이제 거의 800억 원에 가까운 영업 적자로 돌아섰는데 2017년만 해도 4천억 원이 넘었어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적자로 돌아서면서 신차도 잘 안 팔리고 또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부족까지 겹치면서 경쟁력을 많이 잃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도 배당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매각을 고려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르노 삼성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면서 뭐 지난해 임단협도 마무리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이에 따라서 삼성 입장에서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르노 삼성 때문에 삼성이라는 이미지에도 뭐 오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전장 사업과 관련이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전장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잖아요. 특히 2016년에 이제 글로벌 전장 업체죠 하만을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투입한 돈이 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에 자동차 전자 부품을 이런 하만 뭐 또는 삼성전자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팔려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소비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삼성이 르노와 관계가 너무 끈끈하기 때문에 좀 입장이 난처하고 곤란하고 또 협업을 하거나 같이 사업을 하는데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이 같은 부분도 고려해서 삼성의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실제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는 삼성이 전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 중 하나가 르노와 결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결국 삼성이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경쟁력 확대를 위해 선택을 내린 것이고 앞으로 좀 추가적인 M&A 등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을 포함해서 우리 대기업들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되고요. 또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이제 친환경차 쪽으로 이제 대세로 잡혀 있는데 우리 K 자동차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업계의 좀 전망을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느 업계든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코로나도 있고 다양한 악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완성차 업체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자체가 내연기관을 유지하면서도 지금 뭐 전기차도 뜨고 있죠. 자율차도 뜨고 있죠. 해서 미래차로 전환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기존 사업을 잘 유지하면서도 또 신산업에 빠르게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가 장기화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완성차 업체의 가장 큰 이슈죠. 반도체 부족 현상. 이것 때문에 공장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동차 업계에 이제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또 내수, 또 수출 모두 뒷걸음질 쳤습니다. 산업부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7월 국내 자동차 생산이 작년 대비 13.9% 감소한 29만 7천여 대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내수 판매도 14만 7천여 대로 9.6%나 줄어들었고요. 수출도 2.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 때문에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 하나 더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조인데요. 노조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노조가 줄 파업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업계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들여다보면 우선 기아 노조가 최근 파업권을 획득했습니다. 뭐 노사 간 임단협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파업권을 확보했고 23일 노조가 파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고요.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파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기아가 올해까지 친다면 이제 10년 연속 파업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기아차, 현대차 모두 지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여기에 파업까지 더해진다면 대규모의 생산 차질이 보인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르노 삼성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 완성차 업계 중에 유일하게 지난해 임단협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노사가 재협상에 들어가긴 하는데 분위기가 그리 좋진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뭐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회사 측이 높게 뭐 임금을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노조는 당연히 좀 높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좀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 악재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부족 그리고 노조 리스크 해결을 선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쉽게 해결된 부분은 아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